시간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데 이놈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런데 영원하길 바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죠. 나에게 빠져있던 시간은 영원하길 바라는 시간이었나 봅니다.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지금의 내 모습. 시간이 흐르는데 바뀌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? 난 나에게만 빠져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나 보네요. 나에게 흐르던 시간보다 저 친구에게 흐른 시간이 더 빨랐나 봅니다. 마치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간 것처럼요. 우리에게도 같은 시간이 흐른 적이 있었죠. 저 친구와 나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. 같은 학년도 같은 동아리도 아닌 그냥 이름과 나이만 아는 정도.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정도. 그 정도였어요. 그때 나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죠.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. 그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말이죠.
기다리겠습니다. 뭐 마실래? 커피. 어, 알겠어.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냥 그러고 싶어서. 아무튼 꼭 그렇게 해. 알겠지? 처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.
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날 괴롭혔지. 그런데 아메리카노는 다르더라고. 처음엔 쓰지만 입안에서는 향이 나고 그 끝에 단맛이 나더라고. 그래서 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. 쓸데없는 달콤함으로 현혹시키는 거 말고 쓰지만 솔직한 맛이 나는 그런 커피. 값도 싸고 쓰지만 솔직한 맛. 향도 좋지. 그렇지. 요즘은 어때? 응? 아, 그 너의 생각, 너의 마음이 어때? 내 생각 마음? 아, 그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. 너의 생각은 어때? 너의 마음은? 그 카페에 가면 네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. 그래? 그랬었지. 그래서 요즘 네 마음은 어때? 내 마음 그게 전화 아 전화 좀 받고 올게. 응. 아 받아. 여보세요? 오늘 너의 생각은 어때? 너의 마음. 아니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싶었어요. 그 안녕? 어 왔어? 혹은 밥 먹었어?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는 건 저 친구가 처음이었거든요. 나는 그를 만나기 전에 생각해야 했어요. 너의 생각은 어때? 어? 너의 마음은? 어 그게 매일매일 내 마음을 말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?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. 그럼 모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특히 요즘같이 내 생각도 마음도 숨기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에서는 숨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겠죠. 네. 네 마음대로 해라. 요즘은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 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건지 뭐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지. 나 오늘 합격했다. 진짜? 어디에? 커만. 진짜? 어 잘했어. 잘했지. 아니 내 생각과 마음을 말한 적이 있었네요. 아직은 어른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어른이 되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어도
섬세한 타이나 같이 어울리기만을 바라고 있었죠. 저에게 권유를 해준 건 저 친구뿐이었어요. 아, 물론 알죠.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. 그런데 저 친구는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누군가가 자신의 신경을 나에게 써준다는 것. 이중적인 감정을 들게 하나봐요. 저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. 내가 치킨 사줄게. 가자. 네, 그럼 우리 1인 1탕이 막 가져오자. 고맙기도 했죠. 처음엔 쓰지만 달콤한 끝이 있는 아메리카노처럼요. 아니 그때 네가 말해주지 않았다. 권유해주지 않았다면 학원은커녕 아직도 놀고 있을 것 같아. 아니 네가 나에게 권유해주지 않았다. 지금 어? 네 생각은 어때? 내 생각? 어. 나 계속 해보려. 처음엔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해야 하니까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. 한번 제대로 찾아보려고. 그럼 네 마음은? 내 마음. 내 마음. 괴로웠지. 그 너에게 빠져서 너랑 동굴 속에 빠져서 네가 만든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그 그림자가 너처럼 보이는데 네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진짜처럼 느껴진다. 나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알아? 이게 내 그림자인지 나인지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고.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? 나 너에 대해서 몰라.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네가 아니면 알고 있다. 모른다고 떠나지 마. 괴롭다고 포기하지 마. 너의 생각과 마음을 마르게 하지 마. 너를 포기하지 마. 그럼 지금 네 마음은 뭔데? 내 마음? 후련하네. 아, 그리고 카페 안 와도 되겠네. 어? 이젠 푹 쉬어라는 마음. 아, 그럼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? 내 생각?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려는 생각이 들었어. 네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부러워서. 나도 한번 제대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
상대방의 생각과 마음도 나를 보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나로부터 그가 변화하고 그로부터 내가 변해가는 것, 그것이 마음이 통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저 친구와 함께라면 제 생각과 마음은 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 깊은 산 속에 작지만 마르지 않는 샘처럼. 오. 처음이네. 뭐가? 진짜 네 생각과 마음을 말해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들어준 거 처음이었어. 난 합격한 것보다 네 이야기를 해줘서 더 기분 좋다. 나 가볼게. 안녕.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나눈 대화는 나도 너도 아닌 다른 무엇이었으니까요. 지루함이 싫어서 휴대폰으로 타인의 삶을 보고 게임 속 인물을 이야기하고 TV를 보면서도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정작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. 우리는 주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 누나 당신과 나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. 미안. 급한 전화라. 아니야, 괜찮아. 야,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. 응.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였더라? 나 제대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. 맞다. 그때 한번 봤었지. 그때 네 친구들이랑 그 여자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이 뭐더라? 네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 다 까먹었다. 야. 그러니까 손이 너무 자셨어. 잠깐만 싫어. 저 친구를 위해서라도.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? 이거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놀고만 있지 말고 대학이라도 한번 가보는 건 어때? 나 대학 가기 싫다니까. 야, 대학 잘 가야지. 취업을 잘하지. 취업 안 해. 옛날에는 너 신경 써서 그런 거였대. 너한테 신경을 왜 써? 신경 좀 쓰지 말라고 해. 그렇게 너한테 신경 쓰냐?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한다.
저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같이 술 한잔 했었어요.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저 친구의 친한 친구와 그의 연인과 함께. 친구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까? 결국 말하지 못한 채 각자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.
진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말해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들어준 거 처음이다. 난 합격한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해줘서 더 기분 좋다. 나 갈게. 안녕. 나야는 여전하지.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? 이렇게라니? 이거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놀고만 있지 말고 대학이라도 한번 가봐. 대학? 어. 별로.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은데 우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. 그럼 뭐 하려고?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.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도 중요한데 그것도 다 먹고 살만해야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. 나 지금 먹고 살만한데? 지금은 살만한데 그 지금이 영원할 것 같아? 생각해봐. 차도 사고 집도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. 그런데 이런 데서 알바하면 사라지나? 생각해봐. 이거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.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. 어, 너를 위해서. 현실을 봐.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.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. 너 내 친구 맞지? 제일 친한 친구 맞지? 당연하지. 난 너의 제일 친한 친구야.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. 현실을 봐.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. 넌 이불만 먹으면 사라지냐? 생각은 마음은 굴러주고 사라지고 몸만 살찌면 사라지는 거야.
내가 받고 싶었던 건 미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어. 날 없애려고 하지 마.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지. 늘 그랬잖아. 넌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어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. 친구랑 싸웠으면 화해하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다시 붙잡아. 아. 그냥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지. 나의 오랜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 손 많이 차지 않아? 시간이 지나면 녹을 거야. 따뜻해지면 녹을 거야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. 내 친구랑 화해하고 그녀를 붙잡아야겠지. 시간이 지나면 녹을 수 있겠지. 따뜻해지면 녹을 수 있겠지. 그런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.
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. 네가 모르는 너를 또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? 그럼 내 눈을 봐. 보고 싶지 않아. 볼 수가 없어. 오랜 시간 지났지만, 시간이 흘러서 많이 변했겠지만, 네가 바라보던 눈이야. 넌 내 눈 피한 적 없었잖아. 고맙다.
그동안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샘도 결국에는 말라버리죠.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샘을 찾지 않을 겁니다. 지금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당신의